박 서방, 그 네. 포도 차고 150 들었나며? 포도 F150이요? 그럼.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국내는 아직 미출시한 것 같아요. 뭐 나온다고 내, 하더라고요. 내년에 뭐 국내 들어온다고 얘기 있던데. 예, 그러니까요. 그 언제 한 포로 한번 가세. 그 픽업 트럭이요? 테슬라 기다리다가 날 새겠. 오빠, 차 바꾸게? 그럼 한 포로 150 들어오면 그걸 한번 가볼까 생각하네. 아빠 차 새 차 아니야? 아, 세차기나 말기나 뭐. 테슬라 사야지. 아유, 테슬라는 됐고. 아니, 응. 테슬라에서 목내면서 무슨, 저기, 땅을 판단데. 그니까, 아니, 주식은 테슬라 사놓고. 어? 그 150이 뭔데? 픽업 트럭 같은 거. 픽업 트럭 있어. 아빠 사이버 트럭 사야지. 춘천에 사이버 트럭 딱 끌고 나와봐야지. 아빠 완전 관심 유명, 집중. 유명해서 춘천에 유명해서 된다고. 아이고, 됐다, 그러나. 왜? 어? F150이 엄청 큰 거 아니야? 랩터 뭐 그런 거 아니야? 랩터가 150 아니야? 큰 사이즈인데 뭐 사이버 트럭도 만만치 않지. 근데 이제 싸니까 큰 차이는 안 나. 싸? 뭐 한국에 들어오면 보조금 해서 하면은 전기차 뭐. 들어오면은 보조금 해서 가면 뭐 적은 돈 같기도. 아 이게 그거구나.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전기 트럭 엄청 싸게 나온 거. 픽업인데도 원래 좀 싸고.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보존하지. 지방정부에서 보존하고. 아, 피반. 그럼 맞아. 내가 낼 수 있는 걸 얼마 아니면 자꾸 산단 말이야. 세금은? 세금은 1년에 한 5만 원밖에 안 나와. 픽업트럭이 싸잖아. 사이버트럭도 그러면 세금 5만 원네? 그건 모르겠어. 사이버트럭도 어쨌거나 픽업트럭이잖아. 픽업에 한 5만 원밖에 안 나와.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을 사야지 무슨 포드를 사. 아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 안 오르는 거 아니야? 상관없지? 그 자식이 엄청한 짓을 자꾸 하니까 주가 안 오르지. 요즘에 조용해. 지 하던 짓이나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왜 쭉쭉 올라가? 왜 아빠 잘하고만 FSD도 이번에 시작됐구만. 그런데 왜 뚝뚝 떨어져 지금? 주가만 봐? 할 말이 없다. 아, 아빠 회사 안 보고 주가만 봐? 회사를 봐도 그렇지 그래. 아 진짜. 아빠 사이버 트럭 사. 춘천에 사이버 트럭 그것도 아. 딱 내렸는데 70살 할배야. 나 대우라리야 말하면서. 아빠 사이버 트럭 사. 근데 사이버 트럭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나나 보네. 그치 이제 만약에 모르겠어 사이버 트럭 얼마나. 근데 그 포드 걔도 미국에서나 그렇게 나왔지 우리나라에 얼마에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? 아 그러니까. 이게 지금 한 4 포드 그게 보통 거 한 4,500에서 5,0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원 받아서 하니까 내가 낼 돈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. 그래? 2,000 후반이나 뭐 3,000 초반 된다는 얘기도 있어. 중앙 정부에서 나오지. 되게 포드가. 싸다. 지방정부에서 나오지. 이중으로 받잖아. 이중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. 그러면은 내가 낼 수 있는 걸 1,400만원 하면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. 그렇지. 지금 현재 차 있는 것도 팔고 하고. 내 차 주면은 그냥 가올 수 있는 거야. 우리도 포드 사? 아, 아빠. 사이버 트럭 사야지. 아빠, 뭐야. 이거 어차피 아빠 이제 한번 차 바꾸면 안 바꿀 거 아니야? 그렇지 뭐. 내 인생의 마지막 차. 사이버 트럭. 춘천에서 딱 사이버 트럭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냐. 야, 사이버 트럭 하는 게 딱 내렸는데 디자인은 되게 어떤 거예요 그거? 아빠 못 봤어? 뭐 이렇게 돼야 있는 거 아니야. 내 한 보긴 본 것 같은데. 아, 내 진짜 이 할배 진짜. 아, 무슨 디자인을 모르는구나. 아빠 아니, 깜짝 놀라. 네, 먼저 번에 이거 보니까 그림이 나온 거 하나 보긴 봤어. 미래 세대에서 아니 미래 세계에서 온 듯한. 아, 이거 어떻게 아빠 건 뭐 이래. 근데 진짜 만약에 아버지가 사이버 트럭 타고 다니시면은 진짜 아빠 춘천에서 돌아다니면 무조건 아 저건 테오랄이다. 아빠 춘천의 명물 이거야. 이게 픽업이가 승용차잖아. 아니 아빠 뒤에가 이렇게 찡하고 열려. 기다려봐. 이 픽업이라고? 아 이거 이 영상을 보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야. 이렇게 생 봐봐.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. 이거 완전히 뭐 완전 미래 세계 거 같지? 그러네. 이렇게 불. 그래 이게 이제 이거는. 뭐 전기차라는 얘기야 이게? 이게 테슬라니까 다 전기지 아빠. 이거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다. 이거 유리 뭐야 쇠봉으로 던져도 안 깨져. 방탄? 아니 방탄은 아니고. 아니 그럼 이제 한 테슬라 매장에 한번 가보자 이거. 없어 서울에 없어. 없어. 아직 생산 안 하고 있어 아직. 근데 아직 뭐 어느 세월에 야야 그건 어디 기다리다가 뭐 옆집 처진 믿고 앉았다 장가 못 가겠다. 차가 또 어디 또 외계에서 온 차겠네. 그치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가 이렇게 지금 봐봐. 이렇게 오픈 된다고? 여기 뒤에가 이렇게 찡 열려. 화물칸으로? 그럼 또 한 끝에 한번 보는 거지 뭐. 아직까지 그것도 내년에 나온다니까. 아 포드? 포드 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1, 2년 있다 또 바꿔.
어, 차 바꾸는 할배야. 기다려, 사이버 트럭. 여보, 춘천의 명물 사이버 트럭 70세 할배 태우랄. 그러니까. 그런데 이 차들은 우리가 사용도 뭐 사용을 제대로 하겠나? 똑같아. 뭐, 다를 게 없어. 전부 다 전자식이 돼가지고. 그럼 포드도 마찬가지 아니야? 그러지 않을까? 아니지, 포드는 그냥 전기일 뿐이지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건 없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있는 거는 저, 테슬라밖에 안 될걸? 그게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뭐야 압도적인 거잖아. 압도하는 거잖아 그 기술을.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렇게 뒤에 이거 뒤에 이거 그 캠핑카처럼 해놓은 거야. 아이씨. 아, 그 캠핑카 그것도 보여줬어? 응, 아침 나와. 멋있지? 반했어. 반했어. 아이고, 아직까지 꿈 같은 얘기네. 왜 꿈이야? 어? 이거 아빠 이미 예약 받지 않냐? 어. 예약도 받아. 춘천은 무조건 아빠가 1등이야. 됐다 그래라. 나중에 보자.